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기기능사와 전기산업기사를 먼저 취득을 하고 시설관리현장에서 전기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에 선임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산업기사를 취득을 한 상태에서 1년 경력을 쌓고 소방설비기사를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번에 취득을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던 건데 한 번에 붙게 되어서 우선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소방기계 자격증과 그리고 2년 뒤에 소방시설관리사 부분은 소방기술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인문계 학교를 나와서 전공과는 전혀 맞지 않은 일들을 계속 해오다가 군대 선임이었던 형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전기 쪽이 비전이 좋다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되어가지고 무작정 전기기능사를 먼저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경력을 쌓은 뒤에 전기산업기사 취득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시설관리현장에서 쭉 일을 해오다가 소방 쪽이 비전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시험 난이도는 굉장히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소방 카페에서도 굉장히 쉽게 나왔다고 사람들이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습보다는 이제 많은 복습,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복습을 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닥서 같은 경우에는 학원마다 그리고 교재마다 답이 조금씩 다르다고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비교했었는데 시간 낭비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만 듣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다 같은 답이기 때문에 하나만 쭉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습보다는 철저한 복습 위주로 했던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진도를 나가려고 하면은 바로 전에 배웠던 내용도 까먹게 되기 때문에 진도를 무리하게 나가는 것보다 한 강의를 듣더라도 그거에 대한 복습을 2시간, 3시간 이상을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다음 진도를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노트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강의를 듣다가 노트에 따로 필기를 하는 건 좋은데 필기를 이제 급하게 한 다음에는 다시 교재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왜냐면 공부를 하다가 교재를 보고 노트를 보고 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교재 부분을 진도를 나갔다가 여기에 맞는 노트의 진도 부분을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강의에서 알려주시는 교재에 없는 내용들은 최대한 압축을 해서 교재에다 모조리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실에 다닐 때에도 교재만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도 나가는 게 복습 위주로 했기 때문에 진도 나가는 게 굉장히 늘어서 필기의 경우에는 이제 시험 보기 3일 전쯤에 기출문제를 들어가서 7개년치만 겨우 1, 2회도 정도만 했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기 이틀 전에 이제 기출문제를 들어가게 돼서 10년치 정도 1회동만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법은 따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무조건 복습이 최고입니다. 복습만 하시면 됩니다. 강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이게 가장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됐고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중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여기 교재도 나와 있는데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에 있을 때 군문집 종판 운운위물 그리고 노숙의 발업장 도방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들으시면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공부를 진도를 진행해 보시면은 이게 어떤 말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은 정말 책에 있는 내용을 모조리 빠지지 않고 싹 다 외울 수 있게 됩니다. 우선은 요즘 자격증 취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상위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간 낭비라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도전해서 소방 전기, 소방 기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도리어 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관리사 그리고 기술사까지 도전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치게 됩니다. 절대 무리하게 해서 지치지 마시고 천천히 1회차 때 안 붙으면 2회차 때 붙으면 되니까 네, 천천히 진도 나가서 꼭 한 번에 붙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